어제 30분 12시에 가장 소리며 빗자루는 3마리를 받았고 심각하며 구조잡기를 했지만 자주 배가 고팠습니다. 바닥을 견디지 못하는 많은 식물들을 그동안 막내 순덕이 되고 서운했어요. 가족은 가난 때문에 뿔뿔이 터졌습니다. 전태 일은 온 가족이 모여서 했던 그 시절을 늘 그리웠습니다. 세상에 왜 가난이 있는 걸까? 그곳에는 2만 대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기계는 쉼없이 돌아가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때로는 12시까지 갑자기 기계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고장난 기계는 문자, 폐기입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피우는 기계입니다. 사람이라는 기계입니다. 전태일은 16살에 평화시장 피고공장의 경수권을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들을 보냈습니다. 12, 13살, 평균 나이 점심으로 싸온 밀가루에 턱 먼저 주고 나면 배가 고파 화장실에서 물로 배를 채우고 갔습니다. 천국을 피웁니다. 전태 이름이 신사가 되자마자 애터를 옮겨 한미사의 재단 부족으로 월급은 7,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재단자가 되어 어린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혼자 잘 사는 대신에 함께 행복한 길을 찾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한 청년이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목을 살았다. 그리고 외쳤다. 전태일.